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성인데요. 남성분들의 자부심, 성기 사이즈. 이거 성심리 단골 주제인데요. 여자가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 성형수술 하듯이, 내가 남성으로서 자신감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 사이즈에 관심 되게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수술이나 시술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여자가 좋아하는 사이즈가 뭐냐? 이거는 전 세대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도 이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평균적인 사이즈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더라입니다. 그럼 한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뭐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대한 비뇨기과 협회 또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12cm 내외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에서 뭐한 16cm 이상이다. 그럼 상위 5%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논문에 나온 건데, 논문이 막 전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런 성기 사이즈에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이런 영상 찾아보시는 거, 결국 내 여자 만족시켜주고, 그 여자하고 막 절정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성생활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기 사이즈 관련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연구도 했지만 뭐 발기되었을 때 7cm 미만의 뭐 음경 외소증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의사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동서양을 동틀어서 많은 의사들 또한 연구했지만 사이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남성들이 내 사이즈 괜찮은가? 여자 만족시키는 사이즈가 따로 있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결국 내 여자 홍콩 보내주고 싶고 그 여자랑 잠자리 즐겁게 하면서 절정을 느끼고 교감하고 싶단 얘기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디에서 절정을 느끼고 뭘 동해서 교감한다고 느끼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잠자리는 성기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와 침대 위에서 즐겁게 놀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이러면서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즐겁게 노는 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크다고 더 즐겁고 사이즈가 적다고 해서 재미없게 노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관계시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전에 이루어지는 전이 그리고 관계 후에 또 이루어지는 후이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의 중요성. 남성분들 잠자리 할때 전의를 얼마나 하는가. 뭐 이런 설문조사 한 적이 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근데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의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20대의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5 0대 이웃분들한테, 전이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5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입, 가슴 조금 만지고 그러다가 삽입, 이게 끝인 거예요. 남성들의 전이 시간은 이 정도인데, 그럼 여성들이 전이를 통해서 흥분하고 관계를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몇 분? 21분, 무려 21분입니다. 5분과 21분 너무 차이 많이 나죠? 듣는 순간 나안 해, 안 해, 안 하고 말지? 하실 거예요, 다들. 5분 미만 하던 걸 21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때요? 부담되죠?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늘 하던 대로, 입, 가슴, 삽입,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21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사회가 현재 남녀의 즐거운 성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 야동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야동에 나오는 행위가 남녀가 모두 좋아하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야동은 남성의 성 판타지를 채워주는 영화거든요.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을 일찍 접한 20대 남성들 그들은 이제 여기 나온 영상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라도 배워야죠. 관계 전에 남자가 발기된 상태가 되는 게 관계를 하기 위한 최적화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성의 질 내부가 관계하기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흥분하고 달아오르는 그 시간, 그게 전이예요. 따라서 남성분들의 사이즈. 혹은 뭐, 관계 지속 시간. 뭐, 밤새 한다. 이런 게 여성의 성적 만족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 전이 이게 연구 결과고 여성들의 답변이에요. 그럼 5분 하던 거 20분 어떻게 하냐?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성을 흥분시키는 법. 거기에 여성의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극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예쁘다 말해주고,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전이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또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성적 만족. 피스돈 운동.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 좀 아셔야 돼요. 여자는 뭘 좋아하는지. 그래야 나도 만족하고, 그녀도 만족하고, 서로 즐거운 성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 전이의 시간이 5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났을 때 여성들의 이성 만족도 무려 3배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 이런 거에 지금 집착할 게 아니라 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전이 21분 하라고 하니까 전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상대방한테 봉사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자리,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나 좋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상대가 더 흥분하고, 그래서 더 절정을 느끼고, 서로 깊이 교감하고, 그럼 누가 좋아요? 나도 좋고, 그녀도 좋고, 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를 흥분시켜서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게 결국 내가 좋은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막 전의의 과정을 길게 하려고 하는데 내 와이프나 내 애인이 막 대자로 이렇게 목석같이 그냥 누워만 있어. 그리고 내가 뭐좀 하려고만 하면 아, 빨리 끝내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남성분들 막 하려고 하다가도 맥이 탁 풀리면서 막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성이 성의 즐거움을 모르고 본인의 성을 좀 억압하는 경우예요.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여성분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여자는 조신해야지, 남자 밝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세뇌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을 억압해요. 내가 성생활 잘하면 조신하지 못한 거야. 싸보이는 거야.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세계관, 남성관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거나 폭행 폭언 뭐 이런 경우 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형제 간의 남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럼 남자는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내가 이겨내야 될 사람,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또는 여성의 삶 어느 지점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남자랑 잘 지내면 피해보는 거야 상처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평생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 여성분들의 심리 문제이니까 꼭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좀 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담사나 전문 기관에 오셔서 상담받고 가시면 좋아집니다 자두 번째 중요한 거 관계 후포옹입니다 이거 후이라고도 하죠. 이 영상 보시는 남성분들 본인이 관계 끝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얘기 들어보세요.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은 성관계 후에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6분에서 10분 이상 포옹하는 경우 성관계 만족도가 그 이전보다 71%나 증가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남자분들. 관계 직후에 피곤하고 졸린 거 알아요. 근데 졸리더라도 혼자 이렇게 널브러져서 주무시지 말고 옆에 있는 내네 여자 이렇게 끌어안고 앉다가 주무세요. 끌어안고 있다가 졸리는 거. 이런 건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남자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스르륵 팔이 풀려서 자. 이걸 보면 또 여자들 입장에서 이 남자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성분들.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뭐? 관계 후의 포옹이다. 이렇게 10분 이상 포옹 서로 껴안고 있으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사이즈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편안해지고 안정감 느끼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10분 이상 포옹한 여자들은, 이 남자와 다음 잠자리를 해도 되겠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1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1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이 잠자리 어땠는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느꼈었던 막 열정적인 감정들 있죠? 또 그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는 거죠? 어떤 체이가 좋았고, 이건 어떻게 느꼈고, 그래서 오늘 되게 만족스러웠고, 다음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대화들이요. 누워서 서로 안으면서, 쓰담쓰담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끝나자마자 등 돌리고 눕는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담배 피러 나가버리는 거. 또 요즘은 핸드폰 항상 끼고 사니까, 관계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거 있죠? 이런 행동들 여성분들이 보잖아요? 아, 나는 이 남자의 배출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관계 후에 바로 널브러져 계시지 마시고, 내 여자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면서 교감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남성의 사이즈가 여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전이와 관계 후 포옹.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번 모든 잠자리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 알아요. 평상시에 내 남자가 전이도 충분히 해주고 관계 후에 날잘 끌어안기도 했는데. 바쁘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엔 이렇게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 관계 전에 이루어지는 전의, 그리고 끝나고 상대를 포옹하는 것, 이두 가지가 여성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항목이니까 내 사이즈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평균 사이즈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의와 후의에 집중하셔서 내 파트너와 즐거운 성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되면 남성분들이 흥분하고 분노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아내가 바람 났다. 그럼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힘든 사람 누구예요? 남편인 나예요. 근데 잘 잘못을 떠나서 힘든 사람은 나.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 피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아내가 알아서 멈추길 바라는 마음. 일차적으로 이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 나의 기대예요. 나의 바람이고 근데. 현재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걸렸으니까 지금 이제 쩔쩔매고 뭐 반성하고 이렇게 하지만 걸리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아내 바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알아서 상관남을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와 주길 바라는 기대를 버리고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마음먹으세요. 뭐 아내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했다. 대화보다 더 중요한 건 액션이에요. 이 상간남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발 벗고 나서셔야 됩니다. 이혼할 게 아니라 같이 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알아서 정리하길 바라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내가 혼내주고 내가 가서 상간남 정리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궁지로 모시면 안 돼요. 아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혼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해서 이 사람을 막 너무 벌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커서 아내 주변 직장에 가서 알린다든가,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알려. 그리고 뭐 아내의 친정에도 알려서, 당신의 따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가정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라고 알린다든지 시댁에도 알리고 뭐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아내 주변에 이렇게 다 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서 나의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이미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으로 지금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 남편도 화가 나서 지금 나에게 마, 쩔쩔 매는 태도를 원해. 근데,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정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좀 회피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내가 더욱 상간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혹은 그에게 더 의지하고 싶은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쥐도 고양이한테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아내분을 너무 궁지로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분 문제니까 두 분이서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기대 또는 내가 받고 싶은 마음 위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 위주로 생각하세요. 남성분들 원래 생각하시는 사고 패턴이 해결 방법 위주로 생각하시고 목표 위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 문제 또한 똑같이 내가 이혼할 거라면 뭐 그렇게 궁지로 모셔도 좋지만 내가 화합하고 가정을 다시 잘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화합이라는 목표 위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혼 이야기 하시면서 아내분 협박하시는 행동. 이것 또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혼할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혼할 게 아닌데 너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협박한다는 것은 결국 내이 말로 상대가 나에게 쩔쩔 매길 바란다는 건데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나한테 협박하고 뭐 잘하지 않으면 너 미워할 거야.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아니면 이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결국 화합한다는 건딴데 마음 가 있는 사람. 나한테 다시 오게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협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분노하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오실 텐데. 협박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협상의 도구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협박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시하고 집착하는 행위예요. 우리 이제 바람나서 돌아온 배우자에게 위치 추적 어플을 깔거나 동선을 시시대대로 보고하라고 하고 실제로 간그 동선에 내가 말한 그 상대와 있는 게 맞는지 매번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고해.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엔 이제 이 사람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자유를 꿈꿔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도 우리 윗대의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내신 거잖아요. 희와 희생을 할 만큼 인간은 그런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위치 추적하고 내 동선 보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여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제 남편분들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회사에서 그래 한번은 용서해 줄게. 근데 너못 믿겠으니까 내 자리 뒤에 CCTV 설치할게. 너늘 감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뭐 하는지는 볼 거야. 그리고 어디 가는지 이동하는 동선 마다 보고 해라고 말한다면 그런 회사에 충성심을 내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생각 생기실까요? 아니죠. 따라서 화합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부부 간 사이를 되돌아보고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줄수 있게끔 행동을 해라 라고 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고 배우자를 믿어서 믿음의 힘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얘가 나를 속이고 또 배신하고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배신했다면, 그때 가서는 화합이라는 선택 대신 다른 선택 할수 있잖아요. 쇼인도로 살 수도 있고, 진짜 이혼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의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 배우자에게 막 감시와 집착을 요구하는 행동. 이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정신건강에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 배우자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내 배우자에게 외도의 당위성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해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살기로 마음 먹고 화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의존해야 될 관계인데, 두분 부부 사이에서 이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대를 찾은 거잖아요.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해결해가는 과정이실 테니까, 이 전공법으로, 그니까 상대를 집착하고 상대에게 벌주고 싶은 마음, 상대를 궁지로 몰고 알아서 정리하고, 이런 마음들 버리시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바람난 상간남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품어줄 거야 라는 전공법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